안녕하세요 여러분, 텔레파쇼의 주인공이 된 AB6IX 대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텔레파쇼를 보내드릴 텐데요, 받으실 준비 되셨나요? 찌릿찌릿 찌릿찌릿. 안녕하십니까, 이대휘입니다. 저희 텔레파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벌칙을 이렇게 정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 번 안에 맞추시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원하시는 벌칙을 제가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못 맞추시면 제가 원하는 벌칙을 여러분께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원하는 벌칙은요, 저희 신곡 제목이 가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가마를 풀어주시고 대기실까지 가주시고. 아, 진짜. 아, 좋네요, 좋네요. 아, 좋네. 그러면 우리 벌칙 뭐 할까요, 동현 씨? 너무 쉬워. 저희서 한번 타죠. 한번 타야죠. 네, 타야죠. 저희 셋 중에 한 명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대시가 대기실까지 네. 1인 가마로. 아, 어부바로. 그렇죠. 저 1인 어부바로 태워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자, 첫 번째 힌트입니다. 다음 힌트 주세요. 이게 모르겠어요? 아니, 남들 모르신다고? 이게 결정적인 건데? 이게 2대1인가? 다음 힌트 주세요. 네. 바로 알 줄 알았는데. 저는 위험하지만 위험하지 않아요. 이게 원래 안 위험해. 넌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 너는 포식동물 같은 저에 대한 키워드. 그냥 그거 아니야, 그거야. 수달? 아, 수달! 왜 귀엽지? 아, 수달 같다. 안 위험하지? 정답 근데 쓰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다음 거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너무 아프신다. 그냥 일단 아, 세 개는 3번까지 좋아해요. 자, 세 번째예요. 네. 자기 키운 귀염인데 수달. 아, 수달 맞나 봐. 수달이네요. 네, 정답 네, 수달. 정답, 정답 합시다. 정답 하실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수달. 정답 수달 외치셨고요. 땡입니다. 어? 땡이요? 네. 아, 아쉽다. 이렇게 쉬운 거를 낼 리가 없죠, 제가. 너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분열. 너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아쉽다. 남은 기회 다음 힌트 한번 좀 봐도 돼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출몰을 했어요. 어, 출몰? 누구 때문에 출몰했냐면요. 청담? 그럼 이제 형이 수달이라 그랬으니까. 유! 나? 그랬으니까. 유! 나? 형이 너무 안 일어나서. 그 대노? 어, 정답 쓰시는 거예요? 아니, 대위 극대노? 출몰이 대노. 어, 비대노. 백물 내굴. 아, 막 때문에 출몰. 기분이 좋아. 혹시 그 황소백에? 아니, 너무하네요. 멤버 팬들은 이미 아실 텐데 키워드. 멤버들이 이렇게 모르다니. 아, 진짜? 다음 힌트 볼래요? 네, 다음 힌트 좀. 다음 힌트. 이거 마지막 힌트예요. 저는 스태프분들이 만들어주신 별명입니다. 한 개도 모르겠어. 별명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아는 별명인가? 일단 제 별명 뭐뭐 있어요? 사랑둥이, 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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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홍이. 백홍이. 피코까. 피코까. 휘휘. 휘휘. 요정. 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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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지막 하나요? 마지막을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궁금하지? 정답 하나 가시죠. 아, 그럼 우리 정답 그냥 하나 할까 봐요. 네. 하나 외칩시다. 신라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다. 이루엄 이런 건가? 좋아하는 거. 맴맴맴맴. 백홍이 합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백홍이. 백홍 백홍이. 확실해요? 확실해요. 맞네. 맞다. 아,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10초 드릴게요. 10. 콩이. 9. 콩콩이. 엉덩이. 8. 콩콩콩. 7. 저. 6.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라는 사. 아! 뭐야? 아, 잠깐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낼 키워드는요. 이토리.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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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 아, 맞네. 아쉽지만 네! 아, 정답은 이토리! 아, 이토리! 네. 아, 일단 이 별명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싸나워질 때가 있잖아요. 제 치아가 막 그르렁 그르렁 되는 그런 순간 때문에 메이크업 스태프분이 아, 이토리 씨라고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맞아. 그거를 기억해보시죠. 맞아. 실패니까요. 네네. 여러분들이
저 가마를 태워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마를 부르면서 퇴장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빨리. 하나, 둘, 셋. 탈락하시죠. 실패. 만요. 가마 내게 맡겨놔. 라이크 아싸.